안녕하세요. 떠치입니다. 오늘 모실 사연자는 죽은 사촌 오빠로 인해 그 영혼이 본인 몸에 너무도 고생을 많이 했던 한 여자의 사연입니다.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 소개 간단하게 뭐 해줄 수 있어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디그다라고 합니다. 저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에요. 아따, 천사인. 우후. 공포사연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예. 제 이야기는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한테는 정말 친오빠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 같기도 했던 오빠가 한명 있었는데, 되게 사이가 돈독하고 친했어요. 친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연락하고 나서 그 이틀 뒤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인제 하사관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갓 20대 초반 그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시점이어서 되게 충격이었고, 저한테는 정말 쇼킹한 일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제 주변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빠가 또 죽었다고 하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은 밥한끼 너무 먹고 물한 모금도 안 먹고 거의 곧기를 끊다시피 하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도 졸업해서 직장도 잡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되게 살고 있었는데 2014년도쯤 돼가지고, 직장, 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쉬어가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뭘 해도 잘안 되고, 뭘 해도 답답하고, 괜히 우울해지고, 자고 일어나니까는 어깨가 너무 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몸이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힘드니까, 뭐, 몸이 처져서 그렇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강도가 너무 세지더라고요. 위에서 누군가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뭐, 먹을 걸 갖다 놔도 이제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아,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얘기를 하다가 친구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야, 너 잠집 한번 가봐라 이제 그렇게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아 계속 그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보자라는 심사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갔든 양방을 갔든 간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 몸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점집을 가게 됐는데 점집을 가는데 그 보면은 개들이 원래 귀신을 다 엄청 잘 본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무당집 앞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저를 보고 막 왈왈왈 짖더라고. 근데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 무당 분한테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이제 무당 분한테 이만저만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무당 분이 눈빛이 확 변하더니 저한테 누구 하나 혹 달고 다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아니, 어떤 남자가 자네랑 같이 따라다니는데, 뭐, 집에서 청춘으로 해가지고, 뭐, 젊었을 때 죽은 사람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마 오빠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걸잘 믿지 않는 스타일이라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 무당분한테 이랬어요. 혹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냐? 라고 사진을 보여줬고,
어떤 옷을 입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빠였던 거예요, 죽은 오빠가. 근데 죽은 오빠가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데 자기는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마찬가지고 네가 뭐 하러 다니는 거는 뭐든지 자기가 하는 거 하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목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2015년도쯤에 제가 다시 직장을 잡게 됐고 월특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해가 넘어가면 갈수록 그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온몸이 다 아픈 게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그게 강도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오빠가 나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저한테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서 있더라고요. 근데 아, 왜 그럴까?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봤더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빠 무슨 일인데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저만 보고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가지고 아 이제 구슬 뭘 해달라는 건가 뭘 바라는 건가 그러고 있다가 다른 점집을 가서 봤더니 이제 제 얼굴하고 사촌 오빠 얼굴이 겹쳐서 보이고 혹시 남자처럼 행동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했던 말도 까먹고 남자처럼 행동하고 술도 제가 원래 잘안 마시는데 술도 미친 듯이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도 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놓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집에 가서 상담을 받고 얘기를 하고 굿을 하기로 해가지고 제 친여동생하고 같이 굿당에서 이제 굿을 하기로 했는데 그 굿을 하면 보통 혼을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혼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 사진이랑 옷이랑 이렇게 다 준비를 하면서 무당 한분 계시고 법사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법사라는 분이 저한테 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신줄도 세고 기도 세고 하다 보니까 너네 오빠가 옆에서 들러붙으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너가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한번 받아봐야 오빠가 갈 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 오빠를 받았어요.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뭔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 무당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다 들었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잘 달래서 보내줬는데, 그 뒤로는 빙의 증상도 없어졌고, 근육통도 깨끗이 나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그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사촌 오빠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 군대에서 자다가 이제 자다가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 혹시나 타살의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부검을 의뢰를 했어요. 이제 부검을 의뢰를 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그때 생일이었는데 떡 먹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 폐쇄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는 죽고 싶지 않았다라고도 그때도 얘기를 했고 혼이 실려서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자고 일어나니까 내 육신이 없더라. 안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남자처럼 가끔 행동한다고 하고 제가 말했던 것도 까먹고 그냥 제가 나 이게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무당처럼 너 이럴 거야, 너 이럴 거야, 너 이랬지? 이렇게 해놓고 저의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뭔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그런 이야기는
가족분들 중에 네. 제가 이쪽 무당 쪽으로 혹시 뭐 그런 분이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왜 할머니가 이제 약간 그런 쪽이었고, 외할머니가 신을 안 받겠다 하니까 저희 엄마한테 왔어요. 저희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가 제 나이 때 귀신을 많이 봤는데, 워낙에 드세니까 이제 그거를 이겨내버려가지고, 그게 또 저한테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빙이라고 하셨잖아요. 빙이하고는 좀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조건 가족분들 중에 혹시 신내림 받으신 분이 계셨냐, 네. 그런 걸 물어봐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신받으란 말은 했지만 이제 그 네가 그냥 허주라 하잖아요. 보통 뭐 잡귀신. 잡귀신이니까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행동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오빠랑 똑같았어요. 행동이 똑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빙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빠가 술 담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고생 많으셨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아무 일 없다니까. 지금 그래도 진짜 다행이네요.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이게 너가 이렇게 좀 영향이 덜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연치 않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간호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혹시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는 처음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잘안 믿었거든요.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런 실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신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고, 뭐, 저를 응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마님들의 방송은 주작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 싶어요. 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